당근 가야겠다. 당근. 당근? 신동댕동.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올해 초 925 맥에서 애플이 현재 M1칩 탑재되고 5G 지원하는 새 아이패드 에어를 출시할 것이다 라고 독점으로 기사를 냈었죠. 결국 적중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 자랑 엄청나게 하면서 추가적인 애플 루머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 여담인데 이 925 맥 소스발 루머는 제가 엄청나게 신뢰를 하는 편이에요. 얘네는 이 루머를 아예 돈을 주고 사오기 때문에 확실히 돈값은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도 여기서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다른 루머들은 맞아 들어갔는데요. 이게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 애플 태블릿 중에서 가장 가성비 좋고 애플을 떠나서 그냥 존재하는 모든 태블릿 중에서도 성능과 가격 밸런스가 가장 좋은 기본형 아이패드가 드디어 대대적인 리뉴얼에 들어간다는 소식이죠. 저같이 그냥 무조건 새거 뭐 신상품 제일 좋은 거 이런 것만 사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사실 기본형 아이패드가 제일 많이 꾸준히 팔리는 라인업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 완전 싹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공개한 정보로는 10세대 아이패드는 USB-C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애플 모든 아이패드 라인업이 마침내 모두 C타입으로 통일되게 됩니다. 더 빠른 전송 속도와 범용적인 확장성 측면에서 무조건 반길만한 그런 C타입. 여기에 외부 모니터 연결 같은 부분까지 가능하게 된다면 기본형 아이패드의 활용도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10세대 아이패드가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며 아이패드 에어와 동일한 해상도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9세대 아이패드는 10.2인치 LCD 스크린인 만큼 새로운 아이패드에서는 약간의 사이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LCD 패널을 보내주고 해상도도 좋아진다는 부분에서 만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DCI P3 그리고 더 높은 밝기와 같은 최신 디스플레이 스펙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어디야? 너무 좋아. 세 번째 칩셋 되겠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동일한 A14 바이오닉 칩 탑재 예상되며 성능적으로는 대략 30% 뭐지? 아 이건 영어가 아니야 30% 더 높은 퍼포먼스를 갖게 될 것이며 여기에다가 애플은 엔트리 레벨 아이패드에도 5G 셀룰러 지원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도 디자인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디스플레이가 바뀌다 보니까 아이패드 에어와 좀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돈을 주고도 아직 못 사오는 정보인가 봅니다. 이건 소식이 또 나오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태블릿 입문으로 기본형 아이패드 구입하려고 했던 분들은 잠시 기다리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고 모델명도 함께 나오는 것으로 보아하니 이거는 찐이야. 정말 리뉴얼이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다른 아이패드 루머로는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이 있습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10월 혹은 11월쯤 다음 아이패드 프로 모델이 M2 칩을 탑재하여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있죠. M1을 이미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이 M2를 사용하는 건 뭐 당연히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여지는데 자꾸 성능 뭐 더 좋게 만들고 더 비싸게 만들지만 말고 그 성능 다 쓸 수 있는 아이패드용 앱을 좀 주라고 파이널 컷 언제 되냐고 좀 빨리 달라고 아무튼 최근 몇 년 돌아보면요 애플은 종종 이 기본 아이패드를 아이폰과 함께 소개하기도 했었거든요. 기본형 아이패드라서 완전 새로운 수준의 하드웨어는 아니라는 점에서 아이폰 이후 세션에서 소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루머를 뭐 돈 주고 사려고 해도 도대체 어디서 파는 건지는 모르겠어서 뭐 사지는 못하고 있지만 뭐 이렇게 제가 재미삼아 루머들 찾아보고 신빙성 높고 그럴싸한 소식들을 또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 이제 될 때가 됐지. 아이패드에서 파이널 컷. 아 제발 그것만. 난 그럴 줄 알고 내가 이거 제일 비싼 거 산 건데 2테라에 어? 이거 300만 원 샀나? 200만 원 했나? 거의 300... 당근 가야겠다. 당근?